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난민촌의 학교를 공습했습니다. 하마스의 은신처이자 작전 시설이었단 이유에서입니다. 무고한 아이들 피해가 컸습니다. 표원국 기자입니다. 폭발 현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졌고 유엔 차량도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현지 시간 6일 가자지구 중부의 난민촌이 대피 경고 없는 폭격을 맞았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진 곳은 유엔이 운영하던 학교였습니다. 당시 이곳엔 피난민까지 7천여 명이 몰려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16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다고 하마스 측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학교 건물이 하마스의 은신처와 작전시설이었다며 공습을 인정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재개되는 휴전 협상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하마스가 영구 휴전 입장을 포기하고 16일간 휴전에 군인을 포함한 남성 인질 석방안을 제안해 협상 분위기가 좋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 총수와 미국 중앙정보국장 등이 이번 주 카타르 도하에 모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 철수 등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하고 이스라엘군의 학교 폭격으로 분위기는 급변할 수 있어 협상 타결을 낙관하긴 일러 보입니다. SBS 표현국입니다.